뭔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 넌 김희철이니까,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 주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김희철이니까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회사 소속이 있지만, 라디오나 이런 데서 항상 얘기할 때, 아, 내 마음속에 기획사 JYP. 뭐 이런 식으로 수지 씨를 거론한다던가. 진짜? 아, 네. 진짜로요? 무슨 얘기예요? SBS 김희철의 영스트릿을 하면서도, 아, 김희철입니다. 아, 오늘 약간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MBC나 KBS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야, 그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야? 생방송 중에? 어느 날에 아예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농철. 친한 친구. 형!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작진은 뭐라고요? 제작진 분들도 그냥 이해해 주시죠. 와, 예를 들면, 김희철이 지금도 사실 제가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뭐 오늘 승승장구나, 아니면 뭐. 안 돼! 우리? 아니, 잘 되니까. 잘 되니까. 강신장이 잘 되니까. 여기 20명이 나왔는데. 야, 너 단독 토크쇼니? 이런 것도 다 용서가 되잖아요, 지금. 예. 많은 분들께서 김희철 왜 저래 하고 다른 데로 돌리시지만 다시 절 찾아오실 거예요. 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말하는 거 보니까. 예. 매력이 있어요. 제가 매력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네. 김희철 씨가 자기가 매력적인 남자래요. 사실 저도 매력적인 남자 생각해요. 김희철 씨가 매력 있어요? 네, 매력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매력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아주 스페셜해요. 이태리에는 김희철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태리 남자하고 조금 비슷해요. 네. 이태리 남자들 어떤데요? 이태리 남자들이 자기가 자신이 많아요. 네. 자신감이. 어때요? 맞아요? 괜찮아요. 또 라디오 하다 보면은 게스트들이 나오면 약간 어떻게 보면 손님이기 때문에 왕대접으로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 그냥 막대예요. 게스트를 막대 한다고요? 예. 게스트가 나오면 한 말도 안 해요. 한 말도 안 하고 뭐 그냥 인사, 예, 인사 정도만 하다가 이렇게 노래가 나갈 때 갑자기 광고 나갈 때 가만히 있다가 희철 씨가 와! 뭐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듯이 제가 나쁜 DJ로 이제 게스트 분들께 나쁜 우리... 남자가 아니라 이건 미친 것 같아요. 이게 아니 희철아 잘 생각해봐. 이게 뭐야? 긴장 풀어드리려고.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아니 혹시 특세분들과 싸우진 않죠? 싸우지는 않는데 그냥 다툼은 있어 약간은. 예를 들어 뭐 사연이 와요. 그럼 뭐 오빠 저 뭐 남자친구 생겼어요. 부럽죠? 오빠는 뭐 우주 대솔로잖아요. 메롱 이러고 사연이 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오빠 오빠 솔로죠 메롱 뭐 입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막 애청자분들한테 아 오늘은 다 제 자식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잘 자 내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진짜 그래. 우와, 야. 우리 씨가 제 라디오 굉장히 오래 고정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희 DJ님의 능력? 진행을 갑자기. 써본 MC 어때요? 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처음으로 간 이제 라디오였어요. 예. 우리 씨, 제 첫인상이 어땠나요, 이래요? 맞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일단. 예. 그래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정말 첫인상이 어땠냐면요. 새벽에 이제 인기가요 대기실에서 뵀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머리에 떡이 좀 지셨어요. 어머, 안 감으셨나봐, 약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머리 안 감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순수하신 분답게 삐지셨어요. 방송 내내 한마디도 안 거시는 거예요, 저한테. 김희철 씨, 이게 MC의 기본 자질 중에 MC는 게스트를 빛내줘야 된다는 사실은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의사면은 환자를 돌보는 게 우선이기 전에 제 몸이 건강해야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저도 제가 먼저 빛이 나야 나는 게스트